마이너스 3cm. 오케이. 봤지? 응? 받겠다 이 말이야. 그 뭐랬더라? 코트님 흰 피부 좋아하시고, 무슨 흰 피부 진짜 피부는 하얗긴 한데 좀, 근데 코트님이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내 스타일을 어떻게 알고 나의 의중 파악을 할수 있다고 보는가? 그 굉장히 저 코트님 방송을 꽤 보고 건방진 했으니까 개집아이로구나. 그좀 글래머러스한 스타일 좋아하시고 그 단발했으면 목선 좀 드러나고 그런 분왜 좋아하시고. 나에게 그런 내가 미녀를 좋아할 것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가? 아, 근데 뭐 미녀를 좋아하는 거는 본능이죠. 사람이면 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니까. 왜 자신을 낮추면서 나의 레이더망에서 도망가려 하는가 이 말이야! 저는, 아, 그리고 솔직히 아주 이성으로 기분 다가가면 좀 X같구만 이거. 다가가기보다는 저는 좀 코트님 멀리서 오랫동안 좀 바라보고 싶어요. 착한 척하지 마! 별 같은 존재. 별은 따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니까. 나 이런 게 제일 싫어. 아, 왜요? 왜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거절을 이딴 식으로 하는가? 아니, 거절이 아니고 그냥 뭐라 해야 되냐? 저는 팬으로 계속 남아있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왜 자꾸 들어가? 야, 인천널 저 새끼 그거 방송하는 새끼 아니냐? 아, 느금마요. 와, 방금 욕안 하신다 죄송합니다.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써버렸네요. 아니, 갑자기 패드립을 하세요. 아, 님 패드립 할 수도 있죠. 저런 인간은 방장님. 패드립 막 네네. 저. 아주 근데 아, 그 안녕하세요. 어쩔 수 없었던 패드립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예예예예. 생각해요. 아, 봐. 가연님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25살이요. 목소리 아주 아름다우시네요. 예. 아주 25살. 목소리가, 상타치예요. 상사치요. 예. 그 다음 여성분 한분 계셨잖아요. 니모를 해떠서 님이요? 아, 닉네임이 니모를 회떠서. 회를 뜨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분은 별로 못생겼을 것 같네요. 아. 니모를 해떠서 님. 예. 예. 니모를 해떠서 님. 이렇게 수줍어 하세요? 저분 안 들리는데요, 목소리가? 니모를 해떠서님. 없는 사람. 알겠습니다. 10cm님. 빨빙이시네요. 죽으세요. 가연님. 네. 어디 사세요? 방에 여성분 가연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초대 중. 아하, 이런 샤발. 방한번좀 여시면 안 되나요? 그럼 여성분 들어올 텐데. 여성분을 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가연님이 알고 있는 저기 토크온 여자친구의 girlfriend 없나요? 누구야? 지금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아, 보통 이렇게 토크온 어떻게 이용하시죠? 이렇게 수다방에 자주 들어오시나요? 아주 방송 보고 왔어요. 아, 사용 빈도, 아하, 이거 바로 또 매칭됩니다. 오케이. 아, 근데 저랑 이미 친추가 되어 있으시네요. 가연님. 저는 저 코트님한테 사진도 보여줬었는데, 저 팬입니다. 너 따라와. 바로 여러분들 바로 또 이렇게 수집해 줘야겠죠. 아, 갑니다. 좋습니다. 아, 방제가 아주 로맨틱하네요. 이렇게 로맨틱한 방제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거 해라. 야, 너내거 해라. Man 아니고 girl, 너내거 해라. 코트님인데요. 안녕하세요. 1대1로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너무 쑥스러운 것 같아요. 쑥스러운 건가요? 부담스러운 건가요? 좀 쑥스러워요. 부담스럽진 않나요? 약간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그 코트님 방송하고 아, 저를 계시니까. 버리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저도 약간 좀 정기님처럼
같이 놀면 좋겠어요. 아, 나랑 같이 놀고 싶어서 저한테 접근을 한 건가요? 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씹새끼네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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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기회주의자 왜... 마인드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제가 또 방어막을 펼칠 수밖에 없거든요. 어, 왜 기회주의를 왜 기회주의자를 삼으세요? 왜 왜 유튜브 채널 가연 TV 만들려고 또 바락짓거리 하세요? 그런 걸 욕심 내는 게 아니고 왜 그냥, 유튜브 그냥... 채널 가연 TV 만들려고 하세요? 왜 로지텍 왜 지금 저랑 얘기하면서 로지텍 920 C920 캠 검색하고 계시죠? 왜 네이버 진짜? 왜 네이버 아니, 쇼핑 네? 들어가 왜 옥션 들어가 가지고 C920 결제 누르셨죠? 안 했어요. 이런 C8 당했네. 안 했어요, 당했어. 이런 C8 당했네. 당했어. 아니, 저 진짜 팬이에요. 코트님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팬미팅 언제 하시냐고. 올해 안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 아 진짜예요 코트님. 진짜 저는 진짜 팬 된 지 꽤 됐는데 한 8월달부터 꾸준히 봤어요. 근데 왜 지마켓에서 C910 검색했어요? 무슨 소리야. 캠 방송하려고 지금 저기 뭐야 핏발라고 지금 저기 하는 거 아닙니까? 어 아니에요. 진짜 저 방송과 관심 없고. 왜 가연 TV 진짜... 만들라 그러시냐고요. 아니에요 코트님. 오해하지 마세요. 왜 또 아니에요 이러면서 약간 그 EXID 한이마냥 되게 털털한 척 수더분한 척 하면서 매력 어필하려고 지랄병 떠시죠? 아 그, 진짜 아니에요 코트님 진짜로. 역겹네. 아 왜 그렇게도 보세요. 역겨. 아니 좀 역겨. 아니 개 역겨. 아니 존나게 역겨. 아니 토악질 나와. 아니 개심 역겨.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저 코트님 팬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팬 말고 그 이상을 원해. 아 진짜요? 너와 You and me. You and me를 원해. 너와 내가 하나 됨을 원해. 그렇구나. 예.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아. 예. 너와 내가 하나 되길 원해. 근데 제가 별로 코트님 많이 생각이래. 아, 그 좀 이성적으로는 별로일 텐데. 코트님 키 큰 분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키 몇인데? 저 160 안 돼요. 몇인데? 57이요. 마이너스 3cm. 오케이. 봤지? 응? 응? 받겠다 이 말이야. 그 뭐랬더라? 코트님 흰피부 좋아하시고 흰피부 진짜 피부는 하얗긴 한데 좀 근데 코트님이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내 스타일을 어떻게 알고 나의 의중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 굉장히 저는, 건방진 방송을 꽤 건방진 개집아이로구나. 그 좀 글래머러스한 스타일 좋아하시고 그 단발했으면 목선 좀 드러나고 그런 분. 왜 나에게 그런 내가 미녀를 좋아할 것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가? 아 근데 뭐 미녀를 좋아하는 거는 본능이죠. 사람이면 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니까. 왜 자신을 낮추면서 나의 레이더망에서 도망가려 하는가 이 말이야! 저는 아 그리고 솔직히 이성으로 아주 기분 좋았구만 이거. 다가가기보다는 저는 좀 코트님 멀리서 오랫동안 좀 바라보고 싶어요. 착한 척 하지 마! 별 같은 존재. 별은 따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니까. 나 이런 게 제일 싫어. 아 왜요? 왜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거절을 이딴 식으로 하는가? 아니 거절이 아니고 그냥 뭐라 해야 되냐? 저는 팬으로 계속 남아있고 싶어요. 왜? 뭐지? 코트님은 너무 좀 막 이성으로 다가가기에는 너무 좀 과분한 존재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좀 예, 신적인 분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쳐다보기도 힘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되게 부담스럽다 네, 이거야? 네, 네. 약간 좀 남자로 만나기에는 조금 약간 좀 연예인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약간. 저 오늘부로 방송 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유튜버에서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인간 윤태훈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래하는 코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 여성분의 말로 저는 오늘부로 방송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너무 재밌으시다. 저는 이만큼의 로맨티스트예요.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나는 나쁜 사람 되기 싫어. 착하게 말해줄 때 알아서 꺼져. 어딜 넘봐 돼지 새끼야. 약간 이런 마음인데, 너 사진 나한테 보냈다 그랬지? 네. 나한테 다시 보내봐. 안 돼요. 아니, 나 사진 공개는 안 해요. 사진 공개는 절대 안 해요. 이거 방송 장난인 거 알잖아요. 아, 그래도 안 돼요. 토코나는 여자랑은 만난 적도 없고요. 예, 만난 생각도 없고요. 예, 빨리요. 방송. 아닌데, 방송할 때 만난 적 있다고 했는데. 저기 죄송한데 가연님. 네. 예, 그거는 이제 게스트 방송을 한 거고요. 아, 그런가? 예. 예, 예. 제가 이렇게 좀 저기 그 그림을 만들어냈을 때 사진을 좀 보내주셔야죠. 사진 공개 안 해요. 아니, 사진 공개 안 한다니까? 아니, 그 코트님이 그 박상면 닮았다고 그래서. 박상면 닮았다 그랬다고? 네. 야, 니들 이런 가사 들어봤어?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저는 멀리서 바라보는 팬이 되겠습니다. 그럼 멀리서 바라보지 왜 기어들어와가지고 나랑 말 한번 섞어보려고 지랄병 떴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지. 아, 왜 그래? 그런 건 안 되나요? 그냥 안 되지 않아? 그럼 너도 채팅창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 나와가지고 네 여자라는 것을 목소리로만 알리고 알랑방귀를 끼냐 이 말이지. 그냥 X 같다 이 말이지. 멀리서 지켜볼 건 멀리서 지켜봐야지. 왜 방송 보고 따라 들어와가지고? 멀리서 지켜볼게요. 저는 이게 무슨 일관성이 없잖아. 모순 아니, 아닌가? 그 코트님이 이게 모순이잖아. 이게 모순이야. 왜 멀리서 본다면서 가까이 다가와? 왜 박상면 얼굴로 왜 나에게 다가와? 왜 박상면 얼굴로 나에게 들이대? 왜 박상면 얼굴로 나에게? 아, 코트님, 저는 이렇게 따로 초대하실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 방에서 같이 놀려고 했었죠. 아하, 난 이런 여자들의 모순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 짓거리가 없어서 토크원에서 여우짓을 한다. 아하. 그 채팅은 전에 제가 그걸 차단을 당해서 꺼져. 아, 그럼 피해주의자 마인드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제가 또 방어막을 펼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기회주의를, 왜 기회주의자를 삼으세요? 왜 유튜브 채널 가연TV 만들려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 걸 욕심내는 게 아니고 왜 유튜브 채널 가연TV 만들려고 아니야!